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염려를 기도로 바꾸기. 우리는 많은 시간을 자녀나 가족, 친구들에 대해 염려하면서 보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 학교 생활, 건강, 친구 관계, 살림살이, 직장 등 걱정해야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도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이런 염려는 생산적이지 못하며 오히려 걱정의 강도를 더 높일 뿐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기도로 바꾸려고 노력할 때 그것은 단지 혼자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걱정하는 마음은 그대로인 채 단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가능성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사색.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염려하는 일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